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점프맵, 탈출맵, 어? 그럼 방탈출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 여기가 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짓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와. 좋아요. 각자 위치로 가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겨맨! 자, 다 지었습니다. 거의 멤버들분들 각자 해서 두세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일단 누구 거부터 볼까? 제 거요. 바로 뒤에 있어요. 좋았어. 요루루 점프맵 한번 볼까? 아직도 그냥 탈출맵입니다. 오, 탈출맵이라고? 스토리 같은 건가? 어, 뭐야? 우리가 이거 방탈출 게임인가봐! 방에 갇혀버렸어! 오. 간단한 퀴즈. 간단한 퀴즈.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 루루의 방입니다. 아, 간단한 퀴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멤버의 수는? 잠깐만. 여섯 명! 어? 안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그래? 네. 아, 우리 안 키우는 사람이 없어? 네. 멤버가 6명인데 6명 다 키우고 있다고? 이렇게 3명 고양이, 여기 2명 강아지, 늑대도 강아지. 아, 그러네. 나 딱 단감이네, 고양이 강아지. 하지만 나는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어? 제일 많이 키우고 있다고. 뭐야! 탈모가 있는 멤버의 수는? 야, 누가 봐도 탈모인 사람이 이거 딱 2명 세워놨는데? 죽었어, 리아가! 야, 너 왜 죽었냐? 한 명밖에 없잖아, 다 파룬 너! 나 아니야. 고양이라고요. 자, 리아와 잉여맨은 탈모가 있습니다. 세 명 아니야, 이거? 띠로리. 세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야? 생일이 가장 빠른 멤버는? 뭐? 오, 어려운데? 아, 이거 나 이거 알아. 쥐늑대 생일은 대충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언제지? 1월 1월? 1월... 3일. 아, 그럼 주일대인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주일대인 것 같아. 왜냐면 잉여맨은 3월... 5일. 5일이고 요루루는 5월 12일. 그러면은 주일대다. 어, 늑대네. 와우. 축하합니다. 1월달인 걸로 알고 있어. 어, 이건 뭐야? 잉여맨크루의 BTS는? 댕댕이. 이야, 이거 댕댕이 안티팬 좀 늘겠는걸? 아니,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처음 보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루루 집 앞으로 나오시고요. 순간이동 눌러가지고 여기서 요루루가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따봉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따봉 누를게요. 이거 생각보다 좀 시시해가지고 싫어요 없나요?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따봉을 한 번 더 누르면 싫어요는 없고 장애물 신고가 있네요. 장애물 신고 정말 이 장애물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신고할 수 있네. 구독. 자, 그 다음에 네 점프 해보려보는 건 어떨까? 그래 바로 앞이니까 바로 옆 뒤에 있고요. 우와! 자, 내가 지은 거는 보다시피 요즘에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 얼굴을 이용해서 점프웨어 만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네. 네.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점프해서 딱 들어가면은 검정색 맵으로 변하고요. 저 앞에 있는 거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라고 만든 거 맞나요? 블루의 침이 블루의 침이 나오는데요. 블루의 침을 피해서 여기를 앞에 나가야 된 거죠. 아버님 이거 깨라고 만든 거 맞아요? 네, 제가 직접 깨봤습니다. 저 못 깨겠어요. 직접 깨봤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이걸 어떻게 뺐어요? 마지막 구간에서는 침을 흘리는 곳에서 침을 피해서 올라가면은 침이 너무 많이 내려와. 침이 내려와. 나 1등.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갔지? 이거 운 약간 운빨도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쉬워요. 근데 1등했어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이상 2등을 노린다. 이게 운이 필요한 거지 어렵진 않아요. 진짜 저 1등했어요. 자, 내가 만들었지만 친구가는 정말 지옥이네요. 침을 먹겠어. 아니 이거 침 너무 심해요. 그럼 나한테 왜 그래? 이거 어렵진 않아요. 해보세요. 이번 한 번만 받는다. 제작자도 지금 못 깨고 있어. 이게 맞나요? 아, 제작자도 못 깨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이. 여러분도 언제 깨세요? 제작자가 깨야 끝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제발 침 저리 가. A few moments later. 제작자인 내가 깬다. 피한다. 깼다. 오, 깼어. 예. 축하합니다. 예. 어때? 내가 만든 이 블루 점프 맵은 운이 좀 필요하겠지만 니는 운이 정말 없구나. 깼어. 아니 언나 올라가는 걸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요. 맞아 쉬워. 저기 팔까진 쉬워. 팔까진 하겠는데 언덕을 못하겠어. 못 맞으면 날라가. 내가 만든 침 내려간다야.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절대 죽지 않아.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댕댕이 왔다. 댕댕이 왔다. 야 댕댕이 왔다. 못 깨고 있어 바보들아. 댕댕이 너 엔딩 봐야지. 축하합니다. 엔딩 진짜 별거 없어. 뭐야? 아 근데 위에서 보면은 아래에서 부셔지는 거 보면 재밌음. 미아 할 수 있어. 아 요루는 1단계도 못 오느냐? 이거 말이 돼? 아 이거 이상해요. 잘못 만들었나 봐. 아니야. 세 명이 깼어. 와 진짜 얘네 진짜 못한다. 아니 침이 민다니까. 아 침이 미는 건 어쩔 수 없어. 운이거든. 그치.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계속 점프해서 가. 계속 점프해서 가. 대성님 다 왔는데. 오케이 뭐 아무래도 못 깰 것 같네. 여기까지만 보죠. 좋아요. 다음 건 저요. 오케이 저요. 리아 거 한번 가볼까? 리아 거 여기 있다. 리아 거로 와봐. 아하. 야 김리아 타워 정말 깜찍한데요. 벌써부터. 냥.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기 전부터 점수 주고 가야겠다. 야 고양이 타워네요. 완전 여기 신고하는데요. 요루루는 들어오자마자.
아니? 자, 이거 많은 리아들이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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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거 완전 그 로블록스 유행 중에 그 타워를 패러디한 것 같죠? 맞아요. 점프맵이네요. 또 야, 이거 다 잘하지. 역시 떨어질 줄 알았어. 열을 떠떨어졌어? 아, 저는 몰랐죠. 전 블럭이 뜬 줄. 헐. 오. 좋아요. 자, 다음 중 더 맛있는 것은, 야, 이거 어려운데? 제육볶음 대 돈까스. 이거는 당연히 돈까스지. 돈까스다. 당연히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 진짜 먹을 줄 모른다. 김리아의 소울푸드는 그러니까 김리아가 좋아하는 영혼까지 바친 푸드죠. 뭐죠? 오늘 리아가 점심을 먹은 것도 알거든요. 리아는 닭볶음탕을 먹었으니까 닭볶음탕 아닐까요? 닭도리탕? 어. 그러면은 역시나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예. 자, 호불호가 더 심하게 갈리는 음식은 가지무침. 야, 가지무침이다 이거. 오이구만. 왜? 오이가 더? 오이는 그 오이는 그래도 더. 난 오이무침을 좋아해. 오이 맛있는데. 그래? 오케이, 가볼까? 이거 완전 타워네. 잘 만들었다. 어디 여기서 타워를 봤는데 생각했을까? 난 천재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